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 받침대 만들고 끝냈어요. 여기 이 웅장한 받침대 만들고 끝냈어. 이거 하고 계속 이거 합시다. 근데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마무리 하자. 아 여기까지 했구나 이거. 여기까지 했거든. 여기 마무리하고 이 롤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로 뻗어 나갑시다. 하이퍼코스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굽니까? 아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여기도 흰색 받침대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하면은 뒤에 내가 막상 만들어온 게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가게에서. 그래도 해볼게. 왜냐면은 그냥 아! 잠깐만 이거 받침대 바깥쪽으로 돼 있나 보다. 잠깐 없앨게요. 받침대가 바깥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돼 있으면은 공간을 먹어가지고 밑에 있는 받침대를 사라지게 하거든요. 겹쳐짓기 모드 해제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고. 자 엄청 지저분한 거 알아요. 이제 없앨 거야 다시. 이렇게 쭉 올려서 한 칸만 내릴게요. 한 칸만. 이거 뭔가 좀 애매하거든 위치가. 한 칸만 내려. 한 칸만 내립니다. 다시 없앨게. 다시 없앨게. 다시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올려서 여기가 아니고 한 칸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줍니다. 올려서 여기로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딱 이렇게 그냥 요렇게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만 해주고 지저분한 것들 이제 없애줄 거야. 이거를 여기 사이에 깔끔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한번 해볼까? 겹쳐짓기 모드 이게 깔끔하게 되면 좋을 텐데 안 돼. 아쉽게 아닌가? 그렇게 안 어색한가? 혹시 그 렌더링 순서 바꾸면은 티 안 날라나? 한번 해볼게요. 칸 조사창에서 랜덤링 순서 바꿀 수 있거든요. 랜덤링 순서 바꾸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하자. 이거 뭐냐면 이제 레이어 같은 거예요. 레이어 같은 건데 이제 이 칸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레이어처럼 올라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는 순서?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레이어 순서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은 더 이쁠 것 같은데? 잠깐만 해볼게. 이거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이쁠 것 같은 느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비공식 오브젝트로 약간 급경사 말고 약간 완만한 경사도 있고 막 되게 다이레이션 되게 많거든. 근데 진짜 비공식 오브젝트 쓰면은 끝이 없어요. 비공식 오브젝트 쓰게 하면 진짜 끝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진짜 끝이 없어. 그거 건들기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비공식 오브젝트 안 쓰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12시간째 하고 있잖아 이 공원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미니골프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야. 미니골프는 요 앞으로 하지 말고요. 지저분해. 앞으로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빼자. 이거 치우자. 지저분해. 지저분하니까 그냥 치울게요. 이거 없앱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요 없는 것들 없애줘야 돼. 필요 없는 것들 여기는 검은색으로 해서 여기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겹쳐짓기 모드 켜져 있는 상태죠. 올려주고 최대한 이러면 렌더링 돌리는 그것도 안 맞죠. 잠깐만 하나 둘 셋 너무 높다. 내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맨 위에 거 다시 없애주고 이거 다시 없애고 이쪽으로 해주고 칸 조사창 열고 여기 가서 그리기 순서 바꾸고 그리기 순서를 바꾸니까 받침대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겹치기로 또 만들면 돼요. 겹치기를 또 만들면 돼. 좋아 굿. 그리고 여기는 부색상이 아니고 부색상 세 번째에 가서 여기 받침대 검은색으로 똑같은 건데 받침대 검은색으로 파란색 이걸로 좋아. 여기도 하나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이거랑 여기도 잠깐만 까먹었다. 부색상 3 여기 칠해주고요. 그리고 가져가서 지지대 구조물 가져가서 이게 여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칸 조사창 가서 그리기 순서 바꿔주고요. 오케이 바꿔주고 밑에 받침대 없어지는 거는 수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요거 가져가서 겹쳐짓기 모드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한 칸 내리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여기 미니골프 끝에 받침대 생긴 거 있잖아. 이거 없앨 거예요. 이거는 요걸로 해서 이게 여기죠. 올라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굿 좋아. 이 받침대를 이제 수동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멋있는 간판이나 그런 거 세우면은 완전 멋있겠죠. 여기는 이걸로 해서 다시 흰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하고 웬 시위금지 표지판? 시위금지 표지판 여기다 만들어. 여기는 애초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해주고 여기 지저분한 거 다시 없앨 거예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못 만들었어. 이거 다시 없앱니다. 여기도 약간 캐더크를 계속 해봅시다. 캐더크 만들수록 솔직히 이쁘거든? 올라가서 잠깐만요. 여기랑 여기가 10m니까 10m로 해주고 이걸 다시 부숩니다. 여기 부수고 여기까지 해주고 이거 부수고 일직선으로 갔는데 여기서 뱅킹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뱅킹을 넣어주고 큰 거죠 이게 완만한 거. 한 칸 더구나. 한 칸 더 한 칸 더 하나 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 캐더크 작업해주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그냥 뭔가 트랙이 더 단단해 보이잖아요? 트랙이 뭔가 더 단단해 보이잖아. 한 칸 내릴까? 한 칸만 밑으로 내리자. 한 칸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서 칸 주차창 가서 우든 롤러코스터 가서 이게 우든 롤러코스터죠. 이거 높이를 한 칸 내려요. 강제로 이렇게 한 칸 내려. 오케이. 그 다음에 짓습니다. 맞아. 그럼 이거 안 지워지는데 스테이 가서 올바르지 않은 높이의 트랙 짓기 허용 누릅니다. 그리고 한 칸 더 가고 하나 둘 그러면 반 칸만 내려가거든요. 반 칸만? 반 칸만 내려가 이렇게 하면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치트 꺼놔야 돼. 또 평소엔 꺼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로 노리고 만들 적이 헷갈려. 반 칸 내리는 게 훨씬 낫다. 충돌 안 나요. 충돌 안 나요. 그냥 그래픽적으로 겹쳐져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딱 이쁘게 일 수 있죠. 여기랑 한 칸 더 할게. 한 칸 더 가서 딱 여기까지 받침대 이으면 되겠다. 이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케이. 이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이쪽은 뒤쪽은 뒤쪽 어떤 식으로 할까? 뒤쪽은 돌 할까? 돌? 너무 트랙이 다 보이면 좀 노잼인데 뒤에는 약간 돌로 해볼까? 이번 놀이공원은 진짜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 닫고요. 여기는 터널을 할게. 세 개로 해서 올라감 겹쳐짓기 모두 꺼주고 3 곱하기 3이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기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케이 일단 올렸어.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2 곱하기 2 올리고 쭉쭉 올리고 다시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테스트 돌리고요. 다시 테스트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돌 처리해줄 거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고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번 공원은 묘사 계속 파보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 받았습니다. 뱅크 안 풀면 끊긴 거 아니냐고요? 자 이어져 있어요. 자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여기도 여긴 그냥 모래산 모래지? 모래 언덕? 모래바위? 모래바위? 그렇게 해볼게 그냥. 이렇게 돌로 안 하고 그냥 모래로 이렇게 해볼게. 모래 이런 느낌으로. 색깔은 약간 이런 걸로 이런 거 이 조금 붉은색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자. 삼 그래 삼 그래 이건 삼이라고 하면 되겠다. 삼 괜찮지 않아요? 뭔가 좀 삼 느낌 나지 않아? 테두리에 있으니까 약간 이 좀 정밀되는 느낌. 너무 뜬금없어 보이지 않게 여기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데도 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크게 할 거면 확실히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더 올려 조금만 더 올려줄게. 조금씩만 여기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하면 돼.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런 거 이제 딴 데도 몇 개 툭툭 놔두면 되겠다. 잘못을 한 건 냅둬주고. 오케이. 6개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기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라디언트.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뿌려. 막. 자, 이렇게 해주고. 그냥 마무리 해줍시다. 마무리가 아니고 여기도 이제 계속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긴 또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그거 해야겠다. 돌산 넣어야겠다. 다시 문 닫고요. 이거 있지. 여기는 물을 넣어볼까? 잠깐만. 4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해서 물이 있으면 뭐 있을 것 같아. 물 하나 둘 하나 둘 물 채워줍니다. 7개로 해주고 물 채워주고 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이거 만들고 하나 둘 물 지면 무조건 좋아요. 물은 단점이 없어. 뭔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터널 있잖아. 이거는 그 아까 그거 바위 이걸로 하자. 3으로 합시다. 3으로 올라갑니다. 두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더 올리고 쭉 올리고 다시 이어주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뭔가 3틱하게 한 칸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정성이 필요해. 정성이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좀 둥글둥글한 면이 있어야 돼. 3은 그게 3의 특징이야.
날카로우면서 둥글둥글하게. 날카로우면서 둥글둥글하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줍시다. 3 그냥 완전 크게 갈까? 완전 크게 해서 여기까지 넣어버릴까? 대각선이지. 여기, 여기. 공원 한쪽이 적색으로 물들었군요. 어 잠깐 적색. 물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암으로 넣어볼까? 잠깐만. 그러면 좀 큰 사암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그리고 여기서 쭉. 여기 쭉. 쭉. 오케이. 좀 높은 사암이야. 어? 높이가 한 칸 내려가는 건가 이거? 한 칸 내려가는 거구나.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이제 트랙이 너무 공중에 붕붕 방방 떠있는 게 적당히 가려지잖아요? 왜 나 이런 거 좋아해. 다시 테스트 돌려놓고 이거 색깔 맞춰놓고 색깔 맞추고 또 이거 하나씩 이렇게 파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좀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 날카롭게.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게. 쭉 쭉 여기 내려가는, 여긴 안 내려가지는 거고 안에 트랙이 있어서 쭉쭉쭉 되게 조용하다. 고요하죠? 여기 그래픽 깨지는 거는 괜찮아요. 겹쳐지기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올리면 돼요. 쭉 이것도 올려주면 돼. 가짜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짜 산. 태밍이죠, 태밍. 쭉 해주고 작업. 좋아. 어, 이쁘다. 뭔가 이제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공원에. 왜 이렇게 태밍을 좋아하냐고요? 어, 말 그대로 테마파크니까, 여기는. 여기는 테마파크니까 테마가 있어야겠죠? 해주고. 멀리서 보니까 이쁘죠? 확실히 약간은 이제 심심했잖아. 이런 게 없었을 때 되게 심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지형 지붕이 생기면서 심심하지 않게 바뀌고 있죠. 포인트가 생기고 있어요. 포인트. 아니야, 물 너무 많으면 안 돼. 물 이 어쨌든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좀 안 돼. 이미 물이 많은 편이거든 이 농공원이. 여기는 이제 물이 좀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이 지금 너무 인공적이잖아요. 지금 생긴 게. 그러니까 물이 조금 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넓히긴 할 건데, 잠깐만 이거 잠깐 치울게. 유적 부순 거 아닙니다. 잠깐 제 인벤토리에 넣어놓은 거예요. 물 조금만 이렇게 해줄게요. 굿. 이렇게. 유적 고아원에 잠깐 보관해 놓은 거야. 유적 고아원. 요런 바위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이쁘다, 이 바위가. 사암이 생각보다 이쁘네.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해줘요, 그냥. 짜잘짜잘하게.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게.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게. 요렇게. 요런 느낌. 좋아. 이쁘네. 괜찮네. 그리고 흥미도? 아직 9.45. 9.45요, 9.45. 그리고. 여기도 받침대 좀 정리하고 싶은데, 받침대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정신없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 중. 여긴 그냥 냅둘까? 이쪽 받침대는? 여기까지 건드리면 너무 뇌절일 것 같은데. 리얼리틱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건드릴 텐데, 잠깐만. 여길 받침대 검은색으로 할게. 받침대 색깔도 다 통일할 필요 없어요. 막 어디는 검은색, 어디는 흰색,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 여기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오케이. 이 부분은 받침대 검은색으로 할 거야. 이 부분은. 근데 여기는 또 흰색이고. 왜냐면 이건 깔맞춤해야 되니까. 느낌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 여기에 가운데 신전 같은 거 쫙 있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감싸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렇게 건물 올려야 되는 거잖아. 건물 파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라미드를 여기다 올려 볼까? 피라미드 여기 이거 잠깐만 겹쳐짓기 모드 잠깐 켜볼게. 피라미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묻혔죠 지금. 겹쳤죠. 잠깐만 위치만 좀 옮겨볼게요. 한 여기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다시 메꿔줘야겠죠. 자연스럽게. 괜찮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 여기도 괜찮군. 이런 거 좋아. 피라미드가 약간 좀 더 묻혀있는 느낌을 나기 위해서 피라미드가 조금 더 묻혀있는 느낌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 모서리 부분 이런 거 좀 이렇게 할게요. 좀 더 이제 묻힌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의 이 평평한 부분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묻혀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실제로 묻혀있는 것처럼. 오케이.
콜로세움이 이거보다 작아요. 콜로세움도 이런 느낌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좀 작아. 콜로세움은 사실 콜로세움이 작은 게 아니고 피라미드가 지나치게 큰 거야. 이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3 구간 조금만 더 크게 만들게. 이 부분이 너무 공중에 붕붕방방 떠 있어서 지형을 위로 올려서 공중에 붕붕방방 떠 있는 느낌을 약간 죽이자. 약간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겹쳐짓기? 겹쳐짓기 모두 꺼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대 뇌절을 치는 곳이 있고 받침대 뇌절을 치면 안 되는 곳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했을 적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여기만 미완성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해보자. 우든 롤코를 또 겹쳐지기로 가져와요. 우든 롤코에서 복사합니다. 여기 가져와서 붙여놓고 돌려. 돌리고 올려요. 잠깐만 더 아래로 이렇게 해주고. 아 이게 딱 안 맞아요. 왜냐면은 얘는 그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우든 롤코스터에 저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서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려나? 위에랑 아래랑 안 맞아서 이상한가? 별 상관없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어놓고 일단 지어놓고 잠깐만 일단 지어놓고 여기까지 쭉쭉쭉 지어놓고 그 다음에 받침대가 여기 공간이 애매해서 생길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생기게, 생길 거면 확실히 생기게 해줘요. 이렇게 생길 거면 확실히 생기게 이렇게 해주고 이거 쭉 올려주자. 더 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부셔요. 다시 부수고 이거 이만큼 부수고 여기까지 부수고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 끝까지 올리면 그래픽 깨지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죠? 여긴가? 여기죠? 올려서 이거랑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려서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지저분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것도 좀 그러면 조금 더 얇게 해보자. 더 얇게 해볼게요. 더 얇게 해볼게. 하나, 둘, 얇은 걸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 더 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볼게. 얇은 게 나은데? 얇은 게 나은 것 같다. 이거 거꾸로 된 버전도 있거든요, 비공식 오브젝트 중에. 그거 쓰면 진짜 이쁜데 깔끔하게 이렇게 딱 넣으면 진짜 이쁘거든. 근데 지금 비공식 오브젝트 안 쓸 거예요. 님들 저거 장난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면 저거 님들 아이디에 다 누적돼요. 몇 번 그 정지당했는지. 그거 엄청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 딴 방송 가서 그 아이디에 그런 게 다 찍자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님들이 다른 방송 있잖아요. 다른 방송에 처음 채팅했어요. 그러면은 그 방송 스트리머 입장에서 약간 고스트뱅 같은 걸로 일단 나와요. 이 사람은 좀 다른 방에서 밴을 많이 당했는데 님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들어온 유저다 하면서 경고 떠요. 하지 마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약간 의심스러운 유저? 뭐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그렇게 떠요. 아이디 색깔이 따로 강조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말고 이 부분 이제 마무리해주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게. 자연스럽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펀치밖에 못 보는 몸이 돼버려. 그다음에 아니 이거 딴 방송뿐만 아니고 봐봐요. 내가 무슨 막 모임을 만들었어. 모임을 만들었는데 뭐 완전 랜덤은 뽑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님들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 방송에 채팅 얼마나 뭐 어떻게 쳐왔는지 볼 거 아니야. 근데 이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막 무슨 숫자 막 몇십 개 막 찍혀 있으면 당연히 선입견 가질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걱정만 한 너뿐이야.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딴 방송 말고 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게 이렇게 뚝뚝 끊기는 이게 좀 아쉽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바로 밑에 이게 지나가. 타임아웃도 기록돼요. 타임아웃으로 자동 타임아웃이랑 그 수동으로 이제 배나는 거랑 그 다 따로따로 기록돼요. 따로따로 다 따로 카운트 다 따로 돼. 그냥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게 왜 자기가 자기 기록은 못 볼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자기가 자기 기록은 못 봅니다. 그거는 왠지는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끝낼까 그냥? 그 하트라인 캐더크? 맞아. 하트라인이랑 멀티디멘션 그거 좀 이뻐요. 하트라인이랑 멀티디멘션 좀 이쁘긴 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끝내자. 그러니까 이게 끝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원이 발전이 돼서 이쪽으로 가요. 진짜 예쁜 부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지금 비 와서. 비 그치면? 여기 이쪽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이쪽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여기가 발전이 되면 그때 이어서 할게. 지금 일단은 1차적인 만보기는 끝. 이거 파란 룰코 1차적인 만보기는 끝. 디테일 제일 많이 판 곳이 여기에요 지금. 우리 공원에서. 와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바글바글하다. 아무튼 디테일 가장 많이 판 곳이 여기. 비 와서 이거 안 타는 것 같아 사람들 다. 사람이 적당히 다니면은 여기 이렇게 보자. 하나 둘 셋 넷. 여기 투명길로 할게요. 왜냐면은 그냥
보도. 보도 이거 투명하게 할게요. 보도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갑자기 왜 하냐면은 그냥 뭔가 여기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해보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고.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으로 해볼게. 검은색 요 나무로. 그리고 이거를 하나, 둘, 셋, 셋, 넷.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이집트 벽으로. 이집트 벽으로 깔끔하게 묻어요.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는 또 이걸로 해서 이집트 벽을 좌측에 올라가면 아니고 우측에 올라가면 해주고, 이 아니고 좌측에 올라가면 해주고, 한 칸, 두 칸 내리고, 여기도, 여기는 우측에 올라가면 해주고, 한 칸, 둘. 깔끔하죠? 곧. 비 방금 끝쳤는데 비가 또 오네요. 비 진짜 많이 옵니다. 우산 빨간색 말고, 잠깐만. 우산 색깔도 바꾸자. 안내소가 하나밖에 없었네? 아 지금 안내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뭐야 이게 유리한 안내소였어? 우리 공원 입구에 안내소 없었나? 공원 입구에 안내소가 없었구나. 이거 흰색 우산 팔아야지. 회색 우산 팔자. 회색 우산. 우산 파는 곳 여기도 있어요. 그 기념품 가게 있거든요. 요즘 여기 기념품 상점. 기념품 상점 여기서도 회색. 아마 안내소 내가 여기 짓긴 지었었는데 그 내가 이사시킨다고 딴 데로 잠깐 철거했다가 까먹고 있었나 봐요. 까먹고 있었나봐. 뭔가 다 흰색으로 깔맞춤한 이유는 티셔츠랑 풍선이랑 우산이랑 다 흰색으로 깔맞춤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뭔가 이제 다 흰색 옷 입고 오면은 약간 이제 아랍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분위기랑 좀 약간 모자도 팔면 좋을 텐데 약간 흰색 모자 씌우면은 터번 같지 않을까요? 오 잠깐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 뭐 사왔냐면은 지상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산 위에 막 강가에 목장 아니면 도심의 펜트하우스일까요? 백사장과 레드핏 바다 그리고 그 그렇게 푸른 열대바람이 있는 무인도는 어떨지요? 몬스터 울트라 파라다이스의 깨끗하고 상쾌한 활기 넘치는 열대산의 맛 긴장을 풀고 즐기세요. 그곳이 어디든 천국일 테니까요.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파라다이스 사왔어. 초록색. 이것도 맛있어. 파라다이스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이게 뭔 맛이지? 약간 파인애플 맛 살짝 나고 약간 키위 맛 살짝? 그냥 사과랑 파인애플이랑 아무튼 뭔가 좀 파라다이스틱한 맛이야. 여러 가지 과일 섞여 있는 맛. 이버래피도 저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움짤 올리려고 아까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꾸 움짤을 분명히 업로드를 했는데 글만 올라가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짜놨거든요. 맞아 과일 쭈쭈한 맛. 이거 왜 판 없냐? 아 하나 둘 젠 또 왜 뻗었어 왜 이래. 하나 둘 셋 쟤는 왜 이래. 하나 둘 셋 넷 왜 멈췄냐 쟤는. 잠깐만요 왜 굳었지? 변기도님 거대한 제철소 3은 언제 올려주시나요? 됐다. 왜 옷이 어디 갔어. 잠깐만 이것도 껐다 켤게요. 왜 이래 이거. 환호의 고장 발생. 됐다 살아났다.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오케이. 야 맞아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냥 보이는 것까지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한 거 이거 파란색 롤러코스터 있죠. 이거 지금 받침대 작업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파란색 롤러코스터 꾸미는 거 다 끝냈어요. 꾸미는 거 사실상 다 끝났고 여기 주변에 이제 공원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몬스터 제로 슈거는 먹어봤나요? 네 그거 별로 내 취향 아닙니다. 맛이 없다 그건 아닌데 무슨 맛이냐면은 그 몬스터 슈가 무슨 맛이냐면은 그 몬스터 기본 몬스터 있잖아요. 검은색 초록색 그거 오리지널 그거의 그냥 제로 버전이라서. 근데 난 그거 오리지널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시큼한 맛은 모르겠는데 몰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오리지널 안 먹어서. 어디 할까. 리프트 코스터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장소를 안 정한 상태야. 일단은 이쪽으로 길을 뻗어나가 봅시다. 그리고 치우고요 이거. 그때 장난으로 만들었던 거 치워주고 그 다음에 방금 오리지널 먹으면서 제로 휴가 길을 주문을 눌렀는데 마법들 힘이 길을 어떻게 뺄 거냐면은 길을 여기를 언덕을 만들게요. 언덕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리고 다시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넷. 아니 단위가 왜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왜 이래 쟤 왜 이렇게 입 안 벌려 아닌가? 쟤 문제 없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얘도 하나 여기도 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요 요거랑 요거 내리고 자 여기도 쭉쭉
쭉쭉쭉. 저 지금 어떻게 났냐면은 실제 입모양 트래킹이랑 볼륨 오디오 볼륨 트래킹이랑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라도 살짝 볼륨이 살짝 바뀌면은 약간 맛이 가. 여기다가는 뭐 지어볼까. 여기는 일단 이 언더 깎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주고요. 여기다 이거 하자. 이 그 뭐라 하지 이거? 사암 덩어리 만들게요. 사암 덩어리 깎은 사암 아닙니다. 그냥 사암입니다. 사암 오늘 방송 돌려봤는데 질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사암 오늘은 몇천 명 죽일 예정이십니다. 방송 돌려볼 뭐 그것도 없는데 방금 시작했는데 사암 약간 녹슨 깎인 사암 아닙니다. 그 사암이 녹이 왜 쓰러. 여기도 이쪽도. 아 이거 위탁이는 뭐냐면 알박기도 있는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이 맵 개발자가 살 수 없게 지정해 놓은 땅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땅이 아니야 저거는. 부금재 생기 고장났지만 괜찮습니다. 뭐 고치겠지 뭐. 리프트 롤러코스터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데 작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큰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둘 다 만들어보자. 또 모래가 담배 피고 싶어진 편지였다. 모래 안 캐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어. 아이디어 일단 작은 걸 먼저 지어보죠.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거 있죠 이거 와일드 마우스 코스터로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신기한 거 보여드림 진짜 신기한 거야. 이렇게 입구를요 여기다 만들고 짱 신기한 거 보여줄게. 내가 짱 신기한 거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랄 예정입니다. 님들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깜짝 놀랄 준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손놈들을 괴롭힐 입구를 입구를 여기다 만들고 출구를 여기다 만들어요. 자 보세요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거야 지금. 있는 거야 있는 거야. 탈락했는데 안전벨트 안매서 탈락한 거라 시험 동안 태운 경유 마셔도 배탈조차 안 날 듯. 뭐 말이야. 자 입구 출구.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잘 봐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깜짝 여기서 칸 조사창을 켜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리프트. 여기서 트랙 있죠. 이걸 올려요. 올라갑니다 이 짝수의 배수로 올라가야 돼요. 짝수의 배수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두 칸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다시 칸 주사창 가요. 칸 주사창 가고 이 트랙 있죠. 다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내려갑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잠깐만 높이 맞나? 한 칸 위로. 오케이 자, 엘리베이션 만들 거야. 엘리베이션 짱짱짱짱 신기한 엘리베이션 코스터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서 요렇게 가고 아니다 여기서 내려갑니다. 급경사로 그 다음 겹쳐짓기 모두 꺼주고요. 겹쳐짓기 모두 끈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가요. 아 밑에 알박기 있네. 잠깐만 그러면 한 칸 더 가면 돼요. 한 칸 더 가서 여기서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는 터널로 할 거야. 올라가서 여기는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 9m죠. 9m 못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완만하게 자 이렇게 해주고. 코스터라는 의미인가요 현진님? 아니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청력이 아닌데 벌써.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쪽으로 해서 크게 돌려서요. 크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이건 작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 다음에 지금 몇 미터죠? 4.5m죠? 오케이 1.5m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쪽 가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끝. 이제 짱 신기한 거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거 모양 별로 안 이쁜 것 같다 그치? 이거 별로 안 이쁜 듯? 잠깐만 요 커브 있죠? 요거 커브 좀 완만한 커브 바꿀게. 근데 일단 짱 신기한 거 먼저 해봅시다. 왜냐면은 짱 신기한 거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차량을 한 대당 한 대로 해놓고요. 차량은 일단 한 대로 해놓을게. 한 대로 하고 테스트할게. 한 대로 한 대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입구 잠깐 투명하게 해놓을게요. 입구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자 이제 플러그인을 쓸 거예요. 어드밴스드 트랙 그리고 이거 이름 우든 와일드 마우스죠. 우든 와일드 마우스 2 선택하고 애드 라이드 눌러줍니다. 애드 라이드 눌러주고 여기서 컨트롤 시스템 리프트 드롭 트랙 크리에이트 누르고 여기서 비클 센서 스위치 트랙
잠깐만요. 컨트롤 시스템이 아닌데. 다시 할게요. 리포트 드롭 트랙하고 크리에이트 만들고 오케이. 그다음 리포트 지점 선택하고요. 이 스타트랑 엔드가 있는데 칸 저자창 가서요. 이게 지금 높이가 몇인지 일단 봐야 돼요. 이게 높이가 14죠. 그러면은 기본 스타트를 14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위로 올려줘요. 올려가지고 여기에 높이는 30이죠? 이거 30으로 올려줍니다. 30. 속도는 기본값 100으로 낮춰주고요. 이거 다시 밑으로 내려줍니다. 높이 14로 낮춰주고 내려주고 오케이 던. 그리고 이거 닫고요. 이거 닫고 됐어.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볼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봐. 아, 트랙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연속순환 모드를 일반 모드로 바꿔주고, 일반 모드로 바꾸면 앞에가 안 가지거든? 급발진 출발 역통과로 해주고, 발진 속도는 6km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한 대로 일단 해주고 테스트. 자 보세요. 이거 잘 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엘리베이터야. 완전 신기하죠? 이거 두 칸 해도 될까? 차량 한번 두 칸 해볼게. 두 칸 하면은 한번 해볼게. 뒤에 만약에 짝이나 안 짝이나 볼게요. 올라가면 생기는 받침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돼. 아, 여기 뒤까지 가는구나. 저까지 가는구나.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저까지 가도 저게 뒤에 올라가는 거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정거장이 잘려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차량 두 대는 세 칸 먹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정거장을 단칸씩 뒤로 밀면 돼요. 제 인생도 어드밴스드 엘리베이션 해주세요. 정거장 또 한 칸씩 뒤로 밀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정거장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노잼이거든. 이렇게 해서 출발 속도는 상관없어요. 출발 속도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기줄 꼈죠. 대기줄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입구 출구. 오케이. 입구랑 출구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거 생각보다 재미 좀 별로 못생긴 것 같아. 좀 다시만 낼게. 너무 못생긴 듯. 이거 그냥 카멜백 코스로 만들자. 카멜백 코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우든 와일드 코스터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코스터예요. 왜냐면은 로코스터니까 급경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돌리고 저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렇게 크게 돌려서요. 크게 돌릴 공간이 지형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코스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스 때문에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해서 이게 탄광 코스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잠깐만 받침대 안 보이게 하기. 탄광 코스터이기 때문에 잠깐만 어디래 이거. 여기서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아까랑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이거 부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열차 두 대에 차량 한 대로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테스트 해봅니다. 먼저 테스트 차 1 봅시다. 이거 짧아서 수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자. 짧아서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보자. 트랙 조금 더 늘리면 될 듯? 너무 짧으면? 턴디에게 1000원 주는 제 인생도 고쳐주세요. 어우 그러면은 제가 고치기 되게 쉬워요. 고치면 내가 그냥 1000원을 후원 못하게 배내놓으면 돼. 그러면은 되게 쉽게 고칠 수 있죠?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 이거! 낙하율수 7번, 최대고 낙하 높이 12번. 저 정도면 괜찮고 탑승객이 240m면은 아마 괜찮을 거야. 조금 딱 진짜 마지노선일 듯? 한번 봅시다. 우든 와일드 마우스 2 지금 흥미도 경매도 멀미도 지금 체크 중입니다. 열차 늘려줄 거예요. 잠깐만 그려봐. 일단 이거 수치부터 보고 수치가 왜 안 나오지? 수치 나온 동안 이거 그 여길 꾸미고 있죠?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뭔가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걸로 검은색 말고 회색 같은 걸로 해서 회색 파이프로 해서 실제로 롤러코스터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구나. 거 다 측정하나요?
당연히 당연히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너무 황당한 질문인데 그거는?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니, 여기 땅 커지는 거 어떻게 고장 나는 거예요? 하나, 둘, 동물들 감기 걸리나? 그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뭔가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스케줄 조정. 스케줄 조정.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입구 옮길게. 수치 좋네요. 좋네요. 생각보다 좋네. 오케이. 흥미도 생각보다 좋네. 오케이. 그러면 저거 뭐야? 입구 이쪽으로 옮기고요. 입구를 옮기고 아시 테스트 돌리기 전에 최소 대기 시간 10초보다 좀 길게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 왜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 열차가 출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열차를 이제 4대 정도로 늘려줄게요. 4대도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4대 맞을 듯? 3대만 할까? 뭐야 깜짝이야. 튕긴 줄 알았네. 약간 이제 그 신기술을 쓰는 거라서 튕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3대 너무 많다. 아니 4대 너무 많다. 잠깐만요. 이거 2대만 해도 돼 사실. 2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대 이거 탑승 시간 한 14초? 14초로 하면 되겠다. 아니 무슨 쪽이에요. 당연히 손님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에요?